네, 안녕하십니까. 윤준 전문가입니다. 오늘 전일 좀 유가들이 폭등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마감이 되었어요. 유가가 20%대 거의 폭등을 했는데 그 뒷배경이 그 유가 폭등하고 사우디랑 러시아가 최대 500만 배럴 어마무시하죠. 500만 배럴을 감산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얘기를 했어요. 트위터에 글을 업로드를 하면서 유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 안정화가 되니까 이제 다시 한번 더 미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2%대 상승을 마감을 했는데 유가도 안정화를 찾고 미증시도 다시 한번 더 안정화를 되면 안정성을 찾으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안정성을 찾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들이 이미 나왔었죠.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번 주는 시장 안정화의 한 주니까 잘 보시면 된다. 그냥 관망도 하시고 중간중간 좋은 종목 있으면 잡아도 가시고 하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유가 안정화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미 뭐 감산 얘기 나왔으니까 거의 확정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유가 안정화, 그 다음에 금값도 이제 점점 조금씩 이제 하락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미증시랑 한국 증시 둘다 상승을 하면 전혀 걱정 없는 한 주가 되겠죠. 다음 주부터는 아마 오늘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시장 안정화가 되면은 아마 회복세를 좀 강하게 띄려고 노력들을 많이 할 거예요. IT 반도체 위주의 좀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도 좀 튼튼한 종목들로 주가들이 많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개인들이 이번 하락장에서 승리를 한다. 첫 승리. 그런 것처럼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더 상승을 보이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흐름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회복장을 좀 보여줄 것이다. 이번엔 안정화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회복장. 그래서 오늘은 안정화가 또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니까 좀잘 대응을 해서 편안하게 좀 수익을 보고 나오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잘 마감을 해서 이번 한주 항상 웃으면서 수익을 마감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